안녕하세요, 원자연입니다. 많은 분들이 허벅지살, 그 중에서도 덜렁덜렁한 허벅지 안쪽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허벅지 안쪽살을 탄력 있게 만들고 내전근을 강화하는 동작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이너사이 리프트입니다. 허벅지 안쪽살 제거와 내전근 강화로 탄력 있는 허벅지를 만드는데 무척 좋은 동작이에요. 잘 따라와 주세요. 매트 뒤쪽에 라인을 맞춰 옆으로 길게 누워주세요. 꼬리뼈부터 정수리가 옆으로 길게 중립척추를 유지해줄게요. 팔로 머리를 가볍게 받쳐준 뒤 다리를 일직선으로 곧게 펴줍니다. 위에 올려진 다리는 골반 앞쪽으로 가져와 무릎을 세워서 발바닥을 붙여 매트에 고정시켜줄게요. 마시고 준비. 내쉬며 곧게 뻗은 밑에 쪽 다리를 자신의 최대한 위로 끌어올려줄게요. 이때 발등 길게 늘리고 발끝을 천장으로 더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허벅지 안쪽 자극을 느끼면서 허벅지 안쪽 힘으로 끌어올려 주실 거예요. 이때 상체 자세는 반드시 고정시켜 유지하시고요. 올리는 다리에 무릎이 굽혀지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무릎을 쫙 펴서 허벅지 안쪽이 자극이 되게끔 끌어올려 주셔야 합니다. 양쪽 20개씩 총 3세트 추천할게요. 16, 17, 18, 19, 2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18, 19, 2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다음은 스태글렉입니다. 허벅지 안쪽 살을 탄력 있게 만들고 아름다운 다리 라인을 만들어주는 동작인데요. 매트 위에 옆으로 누워 아래 팔로 머리를 받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긴 일직선이 되게 해줄게요. 골반은 반드시 매트와 수직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위에 있는 팔로 매트를 살짝 눌러주실 거예요. 코로 마시며 윗다리 골반 라인 끝까지 발끝 길게 올려주세요. 내쉬는 호흡에 아랫다리도 함께 들어올려 윗다리와 만나고 두 다리 같이 내려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동작 진행하실 때 배꼽을 끌어당기고 소변 참는 느낌과 함께 엉덩이를 조여서 몸통이 앞뒤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실게요. 다리를 들어올릴 때는 다리가 발끝까지 길어지는 느낌으로 무릎이 절대 구부러지지 않게 올려주세요. 발끝의 에너지를 강하게 느끼면서 들어올려주시면 효과적입니다. 20회 반복하시고 반대쪽도 20회씩 총 3세트 추천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하나 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다음은 싱글일 플리의 스쿼트입니다. 손깍지 껴서 앞으로 해주셔도 좋고요. 저처럼 양쪽 골반 위에 올려놔주셔도 좋습니다. 양발은 45도 각도로 벌려서 어깨보다 넓게 벌려줄게요. 이때 한쪽 발 뒤꿈치를 위로 올려 까치발로 들어주신 상태에서 발목을 동작 내내 고정시켜주실 거예요. 마시면서 무릎을 벌려 위쪽 허벅지가 매트와 평행할 만큼 내려갔다가 내쉬면서 허벅지 안쪽을 끌어올리며 정수리 길게 올라와주시면 됩니다. 동작 내내 가운데 발가락과 무릎의 방향이 같게 유지시켜 주셔야 하고요. 무릎을 잡아 내려갈 때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게 꼬리뼈를 수직으로 바닥으로 끌어내린다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조이며 진행해 주세요. 내쉬며 올라올 때도 허벅지 안쪽을 끌어올리면서 올라와 엉덩이도 수축해 주시면 좋습니다. 허벅지 안쪽을 조이면서 자극 느끼면서 진행해 주세요. 양쪽 15회에서 20회씩 총 3세트 추천할게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오늘 저와 함께 하신 동작들 어떠셨나요? 꾸준히 하시다 보면 멀어지는 허벅지 안쪽살을 만드실 수 있을 테니까요. 누워서 TV 보시면서 하셔도 좋고요. 틈틈이 해주시기 바랄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